자, 사귀던 여자친구를 폭행해서 벌금 500만 원 판결받은 배우 있죠? 김현중 씨. 그러니까 또 누굴 임신시켰다면서요? 예, 이 김현중 씨 사건은 정말 그 사랑과 전쟁이라고 그래요.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난해 그 폭행 사건으로 이제 김현중 씨가 고소되지 않았습니까? 고소한 네. 사람은 전 여자친구인 최모 씨 일반인인데요. 근데 고소를 했다가 이제 뭐 정말 공개적으로 네. 김현중 씨가 사과 성명을, 사과 그 의견을 또 글을 올렸고 네. 그리고 이제 찾아가서 진심으로 어떤 사과를 했고 그 진정성이 이제 인정이 돼서 그 최모 씨가 고소를 취하했고 그게 네. 지난해 9월입니다. 그러고 뭐 소식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성들을 통해서 이제 얼마 전에 다시 재결합해서 임신을 했다. 최모 씨가 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소속사에서 가타부타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키이스트에서 입장 발표를 했는데 입장 발표를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발표. 좀 심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9월에 합의한 거 맞다. 그리고 지난해 크리스마스 12월 24일 그 25일 크리스마스 때 제주도까지 여행을 갔답니다. 예. 그러나 그 뒤에 헤어졌다. 그러니까 갔다 와서 연말에 헤어졌다. 그런데 네. 1월 초에 그 최 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네. 임신했다고 연락이 왔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바로 다시 그 여자친구에게 어떻게 된 거냐. 아, 그리고 이제 부모님에게도 알리고 과연 정말 그 임신을 한 건가 또 건강 여부를 체크해보자 그랬는데 일체 대답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 네. 그리고 두 사람이 결별한 것은 맞다. 그런데 임신 여부는 확실히 확인을 못했다. 그러나 임신했으면 책임지겠다. 이게 이제 김윤중 씨의 입장입니다. 지금 입장은 그래요. 예, 임신했으면 책임지겠다. 예. 자, 그러면 임신했으면 책임지겠다. 야, 이거 마지못해서 결혼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결혼 행복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입장은 그겁니다. 헤어진 건 맞다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말 제주도 여행을 간 당시 아마 이제 임신이 됐을지도 모르죠. 임신을 했다면 네. 임신했다는 것 자체도 아직 정확한 팩트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여자친구의 김윤중 씨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걸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네. 연락도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김윤중 씨 쪽 얘기는 네. 그리고 이제 일단은 그 여자친구 혹은 전 여자친구인 최모 씨가 나타나 봐야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스토리군요. 근데요 한마디만 하면 일단 그 당시 폭행을 했는데 그냥 단순한 폭행이라 사진 같은 것들이 막 돌았는데요. 굉장히 이제 전치 6.6 굉장히 심한 정도의 폭행이고 네. 또 얼마 전에 지난 1월 달에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과정에서 임신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책임을 진다고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지금 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막 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그리고 김현중 씨가요. 이 드라마에 많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친숙한 이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 생활을 보면 도대체 이게 현대판 사랑과 전쟁인지. 그러네요. 일단 여자친구를 폭행한 건 팩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이미지상으로 엄청난 타격이죠. 예. 여자에 대한 폭행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윤중 씨는 책임을 지겠다는 게 결혼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 만약에 그 아이를 가졌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러니까요. 거지 결혼하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반전의 반전 또 어디 어떤 반전이 또 일어날까요? 자, 흔히들 아이를 갖는 것은 신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출산이 지금 심각한 수준인데 새벽도부터 곳곳에서 들려오는 임신 소식은 참 반가운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황금 포인트 가시겠습니다.